사장이 이럴 줄을 몰랐다 나는. 보면서 아 이런데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해야지 내 거로 보니까 더 심하더라. 타이틀 타이틀 아니 근데 실내 너무 깨끗했어요 진짜로. 맞아. 좋아요. 안 하면 돼. 아 진짜 하수구만 내가 해결을 됐으면. 네. 아니 어제 딱 왔는데 딱. 네, 한 건에 이제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파손이 된 문제에다 청소 한번 내시고 보시면 청소해 주시고 어디서 여기서 문제 터졌으니까 여기 문제 나잖아요. 여기 구간은 아마 이제 작업이 가능할 텐데 네네. 여기가 만약에 좁아질거나 막혔으면 그건 이제 고압 세척을 해야 될 거예요. 네네네 알아요. 그거는 오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네 그럼 여기 확인하고 되고. 일단 오늘 내시경으로 네 나가는 쪽이죠. 오케이. 기름은 많이 깨네 이쪽에 차 있었던 흔적이 있고. 기름이 낀 것 같기도 하고 저기가 깨졌나? 이 앞에 이제 누렇게 있는 것들이 기름이고 처음엔 여기가 부서진 건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기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주변이 즉 여기서 꺾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꺾으면 아 여기 보면 아 배관이 요만큼만 지금 남아있고요. 그냥 다 기름으로 막혀있어요. 네 내시경이 못 지나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조기가 나오는 데네요. 그러면. 네, 여기가 나와요. 내일 오후 늦게라도 오면 되니까 어차피 안 하면. 네, 내일 아예 문 닫아요. 엄청 좋은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서 기름 가득 껴 있네. 그러네, 기름물 나온다. 건들자마자 기름물 나온다. 아이고, 지금 딱 2m 갔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기름이 잔뜩 껴 있어요. 이건 고압을 해야 되고요. 네. 여기가 지금. 한 단 떨어져서 꽉 차 있고 여기 입구 2m에서부터 꽉 차 있으면 적어도 10m 이상 구간이 지금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배관이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네. 저 요만큼 네, 맞아요. 물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한꺼번에 쓴다 물이 못 내려갈 정도로 일단 많이 차 있고 그 정도 물이 차면 배관에 압력을 받으니까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라도 셀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이 많이 나와. 아, 저희는 공사 안 하면 더 좋죠. 그래서 네. 공사를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네, 네. 어차피 여기 배관은 청소를 해야긴 네, 해야 돼요. 네. 고압을 해가지고 다 뚫고 난 다음에 네. 한 일주일 정도면서 쓰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아, 그렇게 할게요.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떨어뜨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내일 와서 잘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덮어놓읍시다. 네네네. 그러게요. 저희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한번 가보시죠. 팀장님 어디 가셨어? 외삼촌도 다시 한번 보고 나왔고요. 예, 예. 텐데? 다 됐어 이제 가시죠. 소니가 일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막혀 있는 거야. 앞쪽. 네. 여기서부터 그러면 우선 고압 호스를 네. 처음부터 다시 켜서 들어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100m. 네. 네, 좀 더 가볼까요? 여기 못 들어가요. 13m. 앞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거기 좀 있을 거예요. 네. 여기도 좀 있고요. 13m.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 또 올라가고. 이제 안에서 한번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는 아직 떨어져야 되고. 시프트로. 네. 이렇게. 어제보다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떨어지죠. 여기 좀 여기서 떨어지고 오케이 떨어지고 여기 아까 물 가득 찼을 때 지금 비어 있는 네, 그렇죠. 여기가 맞아요. 밑에가 떨어져서 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싹 비어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죠. 들어가는 거 맞죠? 네. 네. 강민이가 이제 너무 스무스해서 오케이 우측으로 꺾었어. 이제 계속 가봐. 네. 내가 보기엔 집수전까지 나올 거 같아. 그러면 그 보이는 데는 샤프트로 털어주자.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내가 마무리 한 번 더. 그렇지. 완벽한 태그가 됐어. 좀만 더 렌즈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수정 나간 건 아니죠? 아니, 제가 둘 거예요, 나가면. 오케이, 나 이제 봐. 나왔어. 네. 오케이. 근데 느낌이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여기 안에 좀 더 있었는데. 네. 이거 새 거네요. 처음에 생긴 거. 이제 배관은 싹 비었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깨지거나 뭐 갈라지거나 그런 건 일단은 보이지는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미세하게 금강구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유의미하게 벌어졌거나 구멍이 났거나 깨진 곳은 없으니까 이 상태를 한번 보시죠. 이 사용을 하셨을 때 이제 정리하고 가시죠. 맞습니다. 됐었어. 거의 강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통 하수구로 뚫는 약을 파는 분들 또는 독자분들이 하수구 뚫는 약 구우면 뚫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만드는 하수구 뚫는 약 똑같은 성분이거든요. 사실 주의사항에 분명히 기름으로 막힌 하수구 배관에는 효과 없습니다. 경고 문구가 있다고요. 주의사항에 있단 말이죠. 근데 자꾸 뚫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신 것처럼 음식점에서 막힌 기름에 부어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올려볼게요. 자, 이 젤리 같은 기름을 부어보겠습니다. 배수구 클리너를 붙지 않은 기름은 이런 식의 점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부드럽죠? 크림처럼. 근데 보면 두부처럼 이렇게 단단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면 색깔 다르죠? 황토빛, 흰색.
그래서 배수구 클리너를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뻑뻑해지고 단단하게 굳어버리더라고요. 응고가 되는데 정확한 원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확실히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진흙 같잖아요. 근데 얘는 두부 같습니다. 됐어.